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쇼핑 가제트의 배종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MC분을 모시고 공감 아나운서 스튜디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한나입니다. 네, 날씨가 풀린다고 하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오늘 저희 코리아 쇼핑 가제트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류 산업을 분석해보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쪽으로는요, 물류 전문가 인천대학교 동부가 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물류업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동부물류대학원의 송상화 교수입니다. 저는 유통, 물류, SCM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물류식기술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네. 자리에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아,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일단 올해가 시작됐는데 물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올해 물류 트렌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교수님과 네. 미리 올해 핫 키워드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오, 네, 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네.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 여섯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확실히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네. 워낙 요즘 유행이고요. 그렇죠. 또 사실 올해 1월이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계획을 또 발표하고 네. 올해 뭘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사실 이 단어만큼 제가 많은 요청을 받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이거 대응 안 하면 지금 많은 거 아니냐.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워낙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코끼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 아 이건 따뜻한 부위가 있다, 차갑다. 네. 뚱뚱하다, 가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내에서도 과연 기존의 산업혁명하고 4차는 뭐가 다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뒤에 보시면 다섯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물류 신기술도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에 워낙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는지 예, 예. 예, 이 부분 물류신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류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 지가 이제 한 12년, 13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있는 물류신기술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하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네.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격세 지감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네. 예전에는 신기술 그러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최첨단 공장을 만들고 제조 현장이 그야말로 클린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론의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한 작년 정도부터인가요? 네. 유통 물류 부분에서 아마존이 아마도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네. 같아요. 물류 신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는 물류라는 거와 신기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작업 현장을 가보면요. 창고를 가보면 신기술 없는 창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네. 그리고 물류로 움직이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수산물인데 트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도로에 한번 나가 보시면 네. 여전히 자율주행 차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은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말로 하는 물류신기술하고 실제 네. 현장과는 아직은 큰 괴리가 있어요. 아, 아직 상용화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상용화 되냐 안 되냐 이슈는 아니에요. 네. 이게 뭐가 이슈냐면은 과연 물류가 신기술 때문에 바뀔 수 있는가, 바뀌지 않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면 드론으로 배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저도 그 사실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 신기술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를 바꿀 거는 맞지만 네. 물류 신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보다는 각각의 기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드론 네. 같은 경우에 네. 처음에 드론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농담처럼 웃기다는 게 많이 했어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장난감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DHL이라든지 아마존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는 드디어 드론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드론 그 자체가 물류산업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네.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에 쓸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택배 차량이 갈 수 있는 도심지보다는 섬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네. 그럼요. 그런 데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드론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 네. 네. 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네. 찾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술들은 자율운행 차량이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쓸지 굉장히 지금 우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웨이모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물류신기술을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 네. 물류신기술에 주목해서 잘해봅시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류신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분명히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맞지만 저는 사실은 물류신기술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토픽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항목이죠. 네. 아 그렇군요. 바로 넘어가네요.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사실 네. 물류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지 아세요? 물류회사요? 그럼 예. 물류회사가 어떤 회사죠? 물류회사가? 네, 지금 배송 지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배송 쪽에 관련이 더 많은 회사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물류회사를 네. 한번 택배회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 과거에도 무슨 무슨 운수라든지 어떤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운수회사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가? 궁금하죠. 누구라도 네.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긴 한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트럭 한 대로 네. 물류 활동을 하는 거하고 네. 물류기업이 트럭 한 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 누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대기업이 인프라 같은 게 좋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대중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교수님 질문 의도가 한번 듣고 싶네요. 바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네네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물류에서 우리가 돈을 번 방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걸 강조를 하세요. 네. 전문성. 전문성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인데 전문성이라고 본다면은 제조에 있지 물류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류하는 사람들이 물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물류기업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즉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삼성전자에 가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즉 이게 사람의 이슈냐, 전문가의 역량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물류기업들이 돈을 번 방식은 전문성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서비스업의 마인드가 강조되면서 사실은 큰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내가 트럭 한 대 있으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경쟁자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저렴한 게 뭘까요? 결국은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물류산업의 가장 큰 또 제조업체의 가장 큰 화두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까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제조업체들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낮췄고요. 물류산업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싸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궁금한데 계속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은 과연 돈을 어떻게 볼까?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은 이런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게 이런 모든 서비스를 지금 돈을 안 드리고 한다.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수요와 만나는 부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페이스북은 열심히 이렇게 스트리밍도 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류하게 해주지만 돈은 여기서 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버느냐? 광고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광고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럼 모여있는 곳에다가 조금씩 광고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바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배팀장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제가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관심 있는데요? 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빅데이터 얘기했을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방법은 거의 100% 광고고요. 그런데 광고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결국 배 팀장님이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제가 자동차 광고를 보여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자동차 광고를 아나운서님에게 해버리면 관심이 없으신 데크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돈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좋아한다는 걸 아마 안다면 거기에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돈을 벌고 못 벌던 시절, 예를 들어 물류가 수익성이 낮던 시절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플렉스포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플렉스포트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플렉스포트는 포워딩 업계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포워딩이라기보다는 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디지털 포워딩인데 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사람이 한 명이 한 명의 포워딩 담당자가 10개의 회사라는 거를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디지털 환경이 되고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는 한 명이 100개의 회사, 500개의 회사를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렇다 그러면은 플렉스포트라는 회사는 돈을 벌 때 포워딩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포워딩에서 돈을 안 벌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그 돈을 딴 데서 벌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즉
페이스북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아, 네. 그게 오늘 사실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네요. 그러면은 네. 지금 네 번째 말씀하신 초연결의 시대. 바로 그것이 네.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는. 아, 연결이 돼서 연결의 네. 시대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네. 다 초연결이라는 단어. 연결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사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누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겠죠. 아나운서님이 어디 가서 좋아요 누르시면요. 아, 네.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렉스포츠라는 회사가 포워딩 비즈니스였는데 네. 과거에는요. 포워딩을 하는 사람, 포워딩이 뭐냐면요. 네. 국제 물류를 할 때 이걸 네. 중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 네. 화주나, 즉 삼성전자가 있고 이쪽에 해운회사가 있으면 네. 양쪽을 연결해서 네. 보내주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개인이거든요. 부동산도 중개인이죠. 이런 중개인들은 과거에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따라서 사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직을 해버리면 그 회사는 역량이 떨어지고 네. 그 사람이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스타가 아무리 나와도 회사의 큰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한계가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의 전문성과 연결이 만나게 되면 네. 포워딩에서 중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때는 네. 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대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물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버 이런 걸 보면 네.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우버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네.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요. 네. 공항을 딱 나올 때 공항 입구에 택시, 네. 버스, 그리고 고경제형 택시 서비스가 딱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18년도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네. 것은 기술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것이고요. 네. 아마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을 만나게 해주는 방식이 네. 전혀 없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예를 들면 중국에 우리 갔을 때 돈을 지불하는 거 보세요. 더 이상 중국에서는 쉔젠 이런 데 가면요. 네. 현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미국에서 나왔다고 제가. 중국은 예. 이 뭐랄까요. QR코드라는 거를 네.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지불하는 방식? 네, 달라졌네요. 달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드라이버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대리 운전 많이 쓰세요? 사실 저는 대리를 많이 하진 않는데 좀 필요할 때는 느낍니다. 예. 제가 볼 때 지금 물류에서 우리가 와닿는 기업을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네, 예, 예. 대리 운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예. 대리 운전 가지고. 자, 대리 운전 하시면 옛날에는 전화를 걸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리 운전 전화를 해서 오늘 하나 대리운전 기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오셔가지고 돈을 지불하죠. 맞아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네. 현금을 지불해야죠. 네. 2만 5천 원을 지불하게 되면 은 이 5천 원 거슬러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오늘 3만 원 줘야 되는 건지 네. 2만 5천 원 줘야 되는 고민 건지 고민스럽죠. 그 다음에 네. 내가 있는 여기 과연 대리운전 기사님은 계신 건지 그렇지? 네. 정말 대혼란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요즘 카카오 드라이버를 제가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카카오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게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리면 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기사님이 오세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아, 내리기만 하면 네. 결제가 다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정확하죠. 지금 그 고은지님, 뭐 금성민님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여자 MC분이 너무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아니요. 제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네. 예. 네. 다음 키워드는 보니까요.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죠. 이 두 기업을 동시에 이 키워드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화두를 꺼낸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었고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직 정확히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직은. 그게 오늘의 마지막에 저희가 아 그게 뭐구나까지 알게 되면 네. 오늘 한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마지막에 할 건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민경님도 은심킴님 등 뭐 다양한 분들이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네. 저희가 이제 키워드가 후에 증문 즉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알리바바 한번 해야죠. 네. 예, 말 제가 빼먹었었는데 예, 한번 그 마무리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예.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핵심이고 그게 올해를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도 전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네, 예. 그게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시면 사실 이 한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물류뿐만 아닙니다. 유통, 예, 예. 관광 이런 데서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 제가 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관심을 끌게 한 것은 분명히 모바일, 뭐 드론, 이런 자율주행 이런 네. 기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초연결 시대, 연결, 데이터, 이런 데이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카카오 드라이브를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게 대리운전 비즈니스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알리바바와 아마존, 이걸 제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네. 이런 초연결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이즈예요. 규모. 아, 규모. 네. 네. 제가 들고 온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유통회사입니다. 네, 그럼요. 근데 어디에 있죠? 미국하고 중국에 있죠. 네.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아, 물론 미국은 뭐 미국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지만 네. 즉 수요를 탄탄하게 가진 기업들은 초연결의 시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앞으로 일자리의 미래와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연결, 뭐 비즈니스 또 이런 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요. 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한쪽은 보겠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 네. 생산성이 올라가니 아마도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반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동시에 새로운 자업이 생겨서 네, 예,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럼 결국은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네. 이 두 부분. 그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건 뭐겠어요?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들고 나온 거는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가 초연결이 되고 데이터화가 되면 큰 기업이 성공. 한국에서 보면은 싸이월드가 잘 안 됐지만 지금 누가 성공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다 먹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앞서가는 기업이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작은 기업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4차 산업혁명을 할 때는 우리의 관심은 국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국내만 가지고는 시장이 작고요. 네. 언젠가 텐센트 같은 기업들 또 알리바바 징동 이런 기업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면요. 예, 예.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는 예. 결국 국권을 초월해서 페이스북을 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뒷부분에서 마지막 멘트를 네, 이 앞으로 이 시기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좀 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네.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수익성과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네. 예,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6번 수익성과 불확실성은 네, 예, 예. 제가
요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리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약간 팁이기도 하고요. 이게 팁이냐면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네. 강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네. 관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 네. 제가 강연을 아무도 관광을 제가 할 게 뭐예요. 네. 또 예. 또 한 번에 또 뭐가 왔냐면요. 네. 4차 산업혁명과 네. 에너지 산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다양하네요. 정말 분야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네. 주제인데 네. 그래서 제가 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뭐가 다른지를 이해해야 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광도 얘기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급이 아니라 네. 수요가 바뀌는 세상. 수요가 바뀌는 세상. 또 공급이 아니라 네. 수요가 바꾸는 세상. 수요가 바꾸는 세상. 자, 1차, 2차,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요. 네.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공급이 바뀌었어요. 네. 예를 들면 말이죠. 증기기관, 철도, 컴퓨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이. 네. 즉 고객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죠.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바꿔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닙니다. 수요가 바뀌는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요. 관광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한국의 관광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량으로 고객을 유치를 하고요. 네. 저렴하게 관광을 보내고요. 상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네. 또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류. 한류. 어떻게 하죠? 가수들을 대량으로 키워서 네. 밀어내는 방식이죠. 네. 즉 우리는 맞춤형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해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커도 그렇고요. 일본의 관광객도 그렇고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을 왔어요. 네. 그럼 이 관광객이 아, 난 한국을 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막막하죠. 제 예전 네. 방법 모르겠어요. 배팀장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 같은 거 네. 이용해 보면 뭐, 예. 있으면 하겠죠. 네. 근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배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국에 네. 계시니까 네. 저한테 맞춤형을 해주세요. 그 제 친구면은 아 내가 널 잘하니까 네. 내가 해줄게.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모르죠 가이드가. 네. 가이드가 어떻게 해요? 비싼 돈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맞춰주죠. 그럼 이 가이드 한 명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어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비즈니스는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었어요. 고객들이 이걸 원할 것이야. 유커는 예. 치맥을 좋아할 것이야. 예. 유커는 당연히 별 예를 들면 그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네. 좋아할 것이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객이 이걸 좋아할 거야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네. 다 준비했어. 아 약간 일방적 일방적이죠. 네. 소통이 안 소통이 네.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관광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떤 중국 관광을 볼 때 그 사람은 텐센트의 플랫폼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에 맞도록 맞춤형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너무 좋죠. 그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꼭 사람이 없어도. 네.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바꾼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는 뭐냐면요. 고객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뽑아내면 네. 과거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4차 산업. 그게 4차 산업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네.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들어왔는데 제일 상단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물류를 좋아하시면 바로 코리아 쇼핑 가제트에 네. 이 방송이 뜨겠죠? 그렇죠. 근데 그 페이스북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이용하신 여러분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좋아요를 누른 걸 보고 이걸 보여주고 있겠죠. 네.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TV 방송에서 네. 그 일방적으로 주문을 풀어야 되겠죠.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네. 그게 관점이었다면 네.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고객에게 맞춰줄 수 있는가. 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그 글들을 올려주고 계셔서 네. 정말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질문 즉답! 예. 지금 그 뭐 김인시유님, 김영애님 많이들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런 그 이민경님께서 물류업계에서도 그 공유에 대한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공유 아시나요? 공유. 제가 좋아하는 말. 예, 제 아들 좋아합니다. 그 예. 공유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예. 물류산업에게 짧게 오락 질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물류산업을 얘기할 때 특히 트럭 운송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세하다. 규모가 작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 반대의 말은 뭐겠어요? 규모의 큰 기업이 다 먹는다. 반도체. 네, 네, 네. 즉 반도체는 큰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데 반대로 트럭 운송은요. 네. 트럭 한 대만 있어도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택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제가 오늘 차 타고 이게 왔는데요. 네. 오는 길에 한 명 태워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100만 대를 가지고 있다고 택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따라서 물류는 공유 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요. 정확하게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없는 산업.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산업은 리소스들이 여기저기 남아도 가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고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자원하고 고객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누가 성공했냐? 지금 가장 성공하는 플랫폼 회사는 우버란 말이죠. 인도네시아는 고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가 공유에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규제라든지 네, 예. 우리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다 세상 모든 리소스가 고민이 되는 걸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기대가 돼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그 공유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쓰고 했는데 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물류 기업 중에서 공유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어디로 보면 될까요? 예. 물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류 채널이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공유를 할 때 B2C와 B2B가 있는데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네. 택시 산업은 B2C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네. 개인들이 누구라도 택시 서비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잘 되고 있죠. 에어비앤비도 개인들이 그 네. 가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2C라고 불리는 교통, 네. 숙박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물류는 설비를 갖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트럭을 아무나 살 수는 네. 없겠죠. 그래서 공유되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네, 예. 한 기업을 꼽으라면 마이창고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마이창고 같은 경우에 마이창고라는 기업은요 국내 한국에 있는 창고들을 네, 네. 연결해서 네. 창고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창고 서비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건 뭐겠어요? 결국은 여기저기 남아있는 창고의 스페이스들을 네, 예. 공유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마이창고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또 그 김시윤님께서 네. 이분은 좀 뭘 많이 아시는 분 같으신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싸이월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싸이월드를 페이스북 같이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요? 답변 부탁. 제가 처음에 질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답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10억 명이 쓰는 서비스면요. 이 10억 명이 1원씩만 줘도 10억이에요. 네. 그 10억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5천만 명이 1호신 대파를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라인. 네, 요즘에 네이버가 라인을 투자했죠. 예. 그래서 지금 라인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어떻게 보면 아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서비스를 성공을 한다면 네. 당연히 잘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카카오도 글로벌 진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싸이월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제대로 선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는데 지금 제 노트북에는 이게 채팅이 빨리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자님 보이세요? 예, 그 김영애 네. 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네.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텐센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쉔젠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신 사례를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텐센트라는 기업은 위챗이라는 메신저 기업입니다. 중국에. 네. 카카오톡 같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텐센트를 방문했더니 쉔젠에서 텐센트에서 벽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전역의 지도와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어디에 있고 거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중국의 기업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한국은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중국에서는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텐센트가 하고 있어요. 즉 모든 데이터들을 글로 모아가지고 플랫폼화해 버린 거죠. 네. 약간은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 그걸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이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네. 그걸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마이클 포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최근에 쓴 논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두 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플랫폼 기업과 친구가 되어라. 즉 플랫폼 기업의 친구가 되어서 그 플랫폼 기업에서 돈을 벌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네. 포터 교수님의. 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플랫폼의 외곽에서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시장으로 뛰어들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성공하는 메신저 같지만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이 뭐 사실 트위터가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뜬 것처럼 네.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플랫폼이 상대를 먹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한 전략은 첫 번째 경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이 대세인 건 맞네요, 그렇죠? 물류든 이런 서비스 물류든 뭐 유통이든 예, 기본적으로 예. 플랫폼의 위력은 제2의 규모의 경제 시대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아, 네. 그러면 플랫폼의 대표적인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 카카오 드라이버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톡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커스터머 베이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인식을 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4차 설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플랫폼이니까요. 네.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민님께서 중국, 미국 말고도 4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라고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예, 예. 제가 이거를 단언컨대 네.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독일이 되겠죠. 일본이 되겠죠. 즉 선진국들은 다 4차 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베트남 이런 신흥시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더 이상 비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쟁의 룰을 바꿔야만 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밀어내는 방식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네. 이런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당연히 독일, 일본은 그야말로 네. 이 분야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나라들은 놀랍게도 약간 뒤쪽에 있는 신흥시장,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보면요. 고잭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빠지면 카카오 택시 같은 회사예요. 우버 같은 회사예요. 고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 고잭. 고잭. 예, 예. 고잭은 뭐냐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택시도 해주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이요? 와.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 네. 즉, 아시아 시장은요, 이미 오프라인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류기업도 없어요. 네. 창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해주기 위한 플랫폼들이 성공할 수 있고요. 대신 거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양극단이 다 한국에서 만나는 지점이 4차 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또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신동 있는 질문인데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승자독식 구조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 그렇죠. 예, 예, 예.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이 1조에서 10조가 되면요. 비용이 9천억에서 9조가 돼요. 네. 비율이 같이 올라갑니다. 즉 매출의 성장 속도하고 이 비용의 성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요. 매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네. 비용은 이렇게 갑니다. 왜냐? 그냥 컴퓨터 서버 몇 대 더 넣으면 돼요. 재밌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걸 그냥 한국에 진출한다? 사람 몇 명만 가면 돼요. 즉 네.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특징, 4차 산업, 우리가 사실 플랫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의 성장 속도보다 이 비용 또 인원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요. 예, 그 무슨 얘기냐? 1인당 생산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부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서 누구든 네. 소득이 있는 걸 원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뭐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최근에 받은 장 트로 교수는 네. 뭐라고 했냐면 플랫폼은 독점이지만 독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을 과거에 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벨이라는 전화회사를 이렇게 강제로 자른 거라든지 스탠다드 오일을 강제로 자른 그런 시대처럼 쪼개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규제할 것이냐는 지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연결이고 연결은 결국은 모여야 되고 이 모이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기업이 한다고 치면 예, 예, 예. 결국은 독과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바뀐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맞고요. 네.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학문은 네. 인간관리. 아. 인간관계관리. 네. Human relations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식을 잘하고 네.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네. 이게 중요한 소통이었고요. 네, 듣는 역량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네. 이것을 즉시 시스템 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영향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 필요로 할 수요의 종류가 바뀔 수밖에 없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철학, 인문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또 이제 그 물류 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이 올라와서요. 이민경님께서 블록체인이 물류 산업, 특히 그 포워딩 산업을 없앨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네. 블록체인이 그 물류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을 제가 작년부터 한 다섯 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사실 블록체인이 뭐냐라는 얘기를 오늘 한 시간 또 하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점만이라도 요점은 뭐냐면 예. 결국은 저는 사실 쉽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은 중앙의 플랫폼을 분산화해서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장 쉬운 게 있는 겁니다. 은행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은행에서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시절에서 네. 앞으로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 지점들이 다 정보를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글에 나왔던 거예요. 한국에서 금융회사 인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네. 50억이 필요합니다. 50억. 네. 그러면 50억이 있어야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 거. 아, 예를 들어. 네. 예, 예. 그러면 50억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투자를 받아야 되나요? 그죠. 네. 그랬더니 어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왜 이렇게 바빠지는 거냐. 자, 1억이 있습니다. 예, 예. 1억을 통장에 넣어요. 네. 다 빼요. 네. 1억을 통장에 넣어요. 네. 빼요. 50번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자,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네. 자, 오늘 내가 1억을 50번 넣었고 네. 1억을 50번 뺐지. 그러면 통장에 찍을 때 네. 넣은 거를 앞부분에 쫙 몰아주고 뺀 거를 뒤에 몰아줘라.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내가 네. 50억 있는 부분으로 프린트를 해줘라. 이거 불법은 아니고 사실은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요. 네. 웬만큼 머리가 좋아서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아니 보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생기겠어요? 네. 정부에다가 제출할 때 네. 자 보세요. 제 통장에 50억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네. 1억, 2억, 3억, 4억, 50억 맞죠? 네.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죠? 49억, 48억 결국은 0이 되죠. 네. 그럼 뭐예요?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네. 만약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까요? 1억을 넣는 순간 그 장부를 나만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이 다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거를 제가 그 어떤 다큐에서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같이 볼 수 있다는 시스템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컨셉은 있어요. 자, 근데 블록체인이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블록체인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네. 결국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공무원이 없어진다고요.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은 민원 업무가 뭐 있어요. 서류 들어오면 도장 찍고 기록하고 네. 도장 찍고 기록하고 이게 거짓이 아니냐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겠죠. 네. 근데 블록체인 이렇게 다 돼버리면 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10년 뒤에는 바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럼 이거에 대한 단점도 혹시 있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점일까요? 아, 실질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아직은 단점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네. 비즈니스 모델도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네. 그래서 아직은 단점을 얘기하기에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네.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자님 보이시나요? 그 질문들? 잠시만요. 예, 그 백은종 씨께서 하나 네. 올리셨는데 네. 오프라인 신상 신고 업체인 네. 이분은 많이 하시네. 홀푸즈를 인수한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해 그굴이 소매업체인 윌마트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했다는 기사를 봤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업체도 이러한 구축을 그런 예가 있나요? 구축의 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예. 그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의 합종 연행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요. 네, 예. 그리고 구글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방어적인 행동이 좀 강합니다. 즉 아마존이 홀푸즈를 인수할 때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왜 인수하지? 네. 무슨 꿍꿍이 있지? 아직 아마존의 빅픽처를 못 보고 있어요. 다들. 근데 구글은 사실 아마존이 잘 나가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구글 익스프레스 만들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 사면 네. 구글이 배달해 줍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빌 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마존에 밀려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어떤 빅픽처로 놓고 본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이 서로 합쳐져서 어떻게 신선물 유통 이것이 바뀔 거냐는 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허마생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가 뭐 알리바바 이런 데서 펀딩을 한 로컬에 있는 신선푸드 회사거든요. 그 프레시푸드 회사인데 네. 그런 애들이 로컬에 매장을 열고 거기서 딜리버리를 해내면 새로운 빚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의 경우에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실험이 많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아직은 국내에는 온라인으로 성공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오프라인 기업들이 아직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근데 작년 말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께서 큰 거 하나 터뜨리셨거든요. 1조 원으로 예, 예. 온라인 비즈니스 하겠다. 예, 예. 아마도 신세계가 새로운 걸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그룹을 주목해야 됩니다. 롯데그룹. 왜냐하면 롯데가 이제 풀스케일이 다 됐어요. 택배부터 네. 물류와 창고와 유통, 네. 온라인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들 중에서 오프라인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최근에는 좀 조용하지만 네. 놀랍게도 벤치마크는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이마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롯데의 새로운 유통물류 그리고 또 쿠팡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들 굉장히 즐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5시가 다 돼가서 마무리할 시점이 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송 교수님 모시고 2018년도 그 물류산업 전망과 그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좀? 아, 제가 오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왜요, 교수님? 왜 사과를? 아,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래서 교수님 모신다니까. 소통하기 힘들었던 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서 있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상운송부터 시작해서 항공운송도 있고요. 트럭킹도 있고 창고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통물류에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 그쪽으로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으시니까 네. 자주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협찬 업체 고고벤에서 고객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퀵 서비스, 용달, 화물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 분들이 문의만 하셔도 이 다양한 사은품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정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요,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차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